안녕하세요. 유튜브 네이버 TV 한국 출란 산사람입니다. 자, 이 한번 보십시오. 오루. 주름주름 난리가 있습니다. 야생모름, 야생모름. 여기는 일반 모루들보다도 알이 억수로 큽니다. 따기도 너무 쉽고. 한번 보십시오. 주릉주릉 난리가 있습니다. 그쵸. 포도처럼 주릉주릉. 맛을 한번 봐야 되겠지. 안주 들이가서 갱갱 씁니다. 바위하고 어우러져가지고 참 멋이 있습니다. 모루가. 아마 이렇게 모루 자라는 거는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이제 이게 가을이 되면은 모루가 있는데 곧 모루를 보니까 가을이 올것 같습니다. 이 한번 보십시오. 여기 따기가 너무 좋습니다. 모루 따기가. 보십시오. 조금 더 있다가 이거 따가지고 모루도 담아도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바위를 타고 막 모루들이 납니다. 영상에 담으려고 이제 멀리 올라왔습니다. 이게 모루나무입니다. 오래됐겠지, 이거. 바위에서 이 정도 자란다면. 여기. 산초가 꽉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가을이 바로 온것 같습니다. 산초가 이렇게 빨갛게 익으면은 가을이 오거든요. 주렁주렁 날려가 있습니다.
산초 향이 확 납니다. 입안에 막. 어우. 아. 참. 그러고 혹시 어머니들이나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면 다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런지 그럴 때 이 산초나물 잘라가지고 돼지발하고 부어 드시면 그래 좋습니다. 와우, 한개 입안에 탁 터뜨릴 때마마 혓바닥이 새합니다. 진짜 많이 달리세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한국 토종 모릅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또 다음에 멋진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